잘하죠 오늘? 아 좋잖아. 컨셉을 좀 설명드릴까요? 네. 그 맛집 프로그램 같은 방향성에 대해 좀 얘기를 많이 해야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먹튀 이렇게 위로하면 되잖아. 타조 같아. 나 슬리퍼 뭐냐? 내추럴 형 포인트. 안녕하세요. 네, 김동이동의 로고 그 아직 안 정했어요. 이런 것도 정해야 돼. 일단 저희 오늘 1화 영천 영화에서 찍을 거고요. 나 영화. 네, 바로 영화.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영천 영화. 추워. Follow me. 아니 follow us. Follow us.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어머. 아 반갑습니다. 네. 드디어 first episode. 아, 이 맛이지 영천 영화는. 우리 그 김동희 동방에 올라온 거. 이렇게 엄청나다고? 이거 아. 에피소드도 있어. 아니 안 보내주는데? 아니 누가 보내줬다는 거지? 안녕하세요. 아니 형 우리 오늘 뭐 정하는지 그거 PDF 받았어? 받았는데? 누구한테 받았어? 그 거기 그 방에 올라와 있는데? 아니요 없어. 아닌데? 누구한테 받았는데? 그 방 있는데 분명히. 어 있네. 있지? 맨 처음에 보내줬잖아. 아주 맨 처음. 네 안녕하세요. 네. 어, 아니야 이런 것도 하지 마. 자연스럽게 가자. 그게 제일 부자연스러워. 우선 이 향수는 단체로도 많이 와보고 네. 개인적으로도 둘이서도 와보고 셋이서도 와보고 넷이서도 와본 수많은 연예인분들의 맛집이죠 여기는. 저희 둘만의 맛집은 사실 아니에요. 선생님 왔습니다. 여기는 네. 너무 유명해요. 육회를 먹어야 돼요. 네 그래서 사실 약간 저희만 아는 데를 좀 네. 하고 싶긴 했는데 이 시간에 맛도 있으면서 뭔가 일단 24시간 네 그런 장소가 어디 있을까라고 고민해봐서 이제 영천 영화를 택하게 됐고요. 네. 영화답게 OT 같은 느낌으로다가 네. 주면서 그냥 내일 먹던 걸로 주세요 하면 네, 먹던 걸로 주세요 하면은 짜르르 나올 거예요. 그게 뭔데요? 그게 뭔데요? 이렇게 요 정도 고기 메뉴가 있는데요. 여기는 사실 육회 정확히 말하면 육회 비빔밥 맛집이에요. 육회 비빔밥이 정말 맛있는. 이거는 좀 팁인데 저희는 오늘 안 시킬 거지만 평일에만 판매되는 한정 판매가 되는 부위가 있어요. 바로 한우 육사시미라는 부위가 있는데 자꾸 이렇게 손 모으면서 얘기하지 마. 진짜 가게 주인 같잖아. 그냥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데 도영이 형이 별로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육사시미? 육회를 먹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소리야? 나 육사시미 좋아해. 그러니까 육회 먹을 거야 육사시미 먹을 거야? 육회지. 그럼 육회 먹자. 둘 다 먹자. 육회 하나, 육사시미 우선 먼저 시키자. 그리고 맥주. 여기가 생맥주를 3개 팔아요. 해도 될까요? 네, 하는 걸로. 나 오늘 한 잔만 먹을 거니까요. 네. 한 잔만 먹을 거예요? 과연? 아,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네. 저희 육회 한 접시랑 육사시미 하나랑 그리고 스텔라 생맥 2개 주세요. 감사합니다. 사실 저희 이제 프로그램의 컨셉을 좀 설명드릴까요? 네. 또 저희가 네. 이제 또 먹을 것들도 좋아하고 뭐 네. 많이까지는 못 먹지만 먹을 거에 리액션도 좋고 하다 보니까 이제 맛집 프로그램 같은 컨셉의 촬영을 좀 해보자 라는 기획으로 시작이 됐고 그러면서 이제 뭐 성시경 선배님의 먹을 텐데나 여러 이제 유튜브를 봤는데 먼 훗날에는 그 콜라보도 한번 아, 네. 성시경 선배님이랑 아, 너무 좋죠. 하는 쪽으로 일단 오늘 영화죠. 영화죠. 그러니까 오늘은 좀 오리엔테이션이에요. 이 프로그램의 방향성에 대해 좀 얘기를 많이 해야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오늘 약간 에필로그 같은 느낌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슈프림으로 맞춰 입고 왔어요? 일부러는 아니고요. 근데 앞으로 이제 이걸 어떻게 정할 건지를 한번 얘기해보세요. 네. 아, 일단 이거를 좀 이건 진짜 궁금한 것 같기도 한데 아, 이거를 좀 자연스럽게 누나 앞으로 흘러가 볼게요. 일단 시작에 이제 어쩌다 이게 만들어졌는지부터 해서 이렇게 역사를 좀 이렇게 쭉 끌고 나가야 돼요. 그리고 이따 멤버들 한 명 한 명씩한테 전화해서 축하 멘트도 받을 거거든요. 그 지독해. 이 김동이동의 먹투유라는 아니, 프로그램 그 김동이동의 먹투유인데 네. 저희 매니저 형이 그 단톡방을 만든 거예요. 근데 감동이동의 먹투유. 그래서 내가 이름이 바뀌었나 했어. 뭐지 싶었는데 프로그램 이름 바뀐 줄 알았어. 김동이동의 먹투유를 작년 11월 달 지금 네. 제가 이제 그냥 툭 하고 던진 거였어요. 저는 이제 늘 툭 던지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이제 그래서 형도 좋다 괜찮다. 왜냐면 저희 먹는 음식 바운더리도 비슷하고 뭐 맛집도 비슷하게 알고 리액션도 제일 좋은 멤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제 같이 제가 해보자 라고 이제 툭 던졌는데 네. 아 그분이 오셨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건 이제 잘한다 스텔라 잘하자 오늘 잘하자 기대가 많아. 아 좋잖아. 아 근데 조금 덜 시원한데. 자 말씀하시는 순간 6회 들어오시고요. 네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맥주가 좋다. 이 길을 열어놓잖아요. 좋다. 6회가 내려갈 길을 들어가세요. 쫙 열어놔. 어서 오십시오를 이제 하는 거죠? 이 식당을 처음 오시는 분들께 팁을 드리자면 이제 김치가 따로 안 나와요. 말씀하시면 준비해 주십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한국인의 피는 김치 국물로 이루어졌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잘한다. 자, 이 위에 뭐가 올라가 있는 거죠? 이런 거 설명을 해줘야 된다고 일단 파랑 파채 조금 올라가 있고 이게 미나리잖아, 그지? 미나리인 것 같아요. 저는 이 미나리를 좋아해요. 미나리가 아니면 어쩌지? 이게 뭘까요? 미나리가 아니야? 미나리 맞는 것 같은데? 미나리야? 아닌 건 어쩔 수 없지. 보통 한국에서 이제 육회를 드시면 막 배 썬 거나 새싹새 노른자나 이런 걸 이제 올라가서 먹는데 여기는 배가 아니라 이 파... 그리고 여기는 양념, 미 미쳤어요. 진짜 맛있어. 진짜 미쳤고 영천영어 육회는 영천영어 육회밖에 못해. 다른 데에선 절대 맛을 못 내는. 뭐 너무 걸쭉하지도 않고 약간 딱 진짜 모든 게 약간 딱 적당히 느낌인데 다른 데서 쉽게 접할 수 없는 그런 맛이. 찰져 맛이. 멤버들이랑 영천영화를 무슨 촬영 끝난 건가? 거의 다 같이 한 8명인가? 7명인가? 근데 가격이 꽤 나가는데 한 6접시 먹었던 것 같아. 와 6접시. 한 가지 이제 또 팁을 드리자면은 여기가 팁 많이 주시네. 아니 여기가 웨이팅이 진짜 길어요. 미리 전화로 육회비빔밥을 포장해달라고 하면은 줄을 오래 안 서고 사서 바로 나가실 수 있어요. 맞다, 그게, 맞다. 그러니까 고기는 어쩔 수 없이 웨이팅 하셔야겠지만 이 비빔밥은 웨이팅 큰 게 없이 드실 수 있다는 거. 와 미쳤다. 나는 개인적으로 뭉튀기를 더 좋아해요, 육회보다. 이게 혹시 그 죄송한데 미나리 들어간 거 맞아요? 네, 미나리하고 파. 네. 이거는 부위, 혹시 부위는 어떻게 돼요? 토시살. 저는 개인적으로 이 장이 거의 다 한다고 보거든요. 아이고 진짜 이 장이 그만큼 되게 중요해요. 물론 고기 부위나 이런 상태도 되게 중요하지만 아니죠 아니죠 도영씨 아니죠. 왜요 왜요? Sorry. 이영씨 어떡하지? 이 선택 잘한 거 맞네. 첫 점은 소금이에요 선생님. 아 정말? 좋잖아. 아, 근데 진짜 맛있다. 나 진짜 역대급 육사심이야. 그리고 한국에 많은 소고기집을 가시면 육사심이 있는 메뉴판이 별로 없거든요. 물어보면 줍니다. 정말로? 난 늘 물어봐. 육사심 혹시 파시나요? 라고 하고 물어보고 그 판다고 하면 꼭 먹거든요. 없는데 아 근데 약간 억텐 부리고 있는 것 같아. 아니 형이 약간 좀 억텐이야. 좀 내려놔도 돼. 알겠어 알겠어. 아 그리고 이거 있어. 우리 큰이모가 육회를 안 드셔. 근데 여기 건 드시는구나. 아 진짜 육회를 절대 입에도 안 드셨는데 내가 여기를 이제 가족 다 같이 이제 모시고 와서 이모가 아 난 육회 안 먹는다 안 먹는다. 이모 근데 여기는 진짜 이거 먹으러 온 거거든요. 한 입만 드셔보세요. 해서 억지로 한 입 드시고 그 뒤로 육회를 즐겨 드시기 시작했어요. 그만큼 여기가 이렇게 네 호불호 없이 맛있다. 호불호 없이 맛있는 곳이죠. 자 이제 다시 이제 얘기로 돌아와서 아까 어디까지 얘기했죠? 그래서 이제 하자 했는데 밀어서 원래 나고야가 첫 편이었는데 제가 이제 아파가지고. 아픈 바람에 이제 못하게 됐죠. 그래서 이제 오늘이 첫 화가 됐는데 물론 이제 앞으로 해외 가서도 되게 많이 찍겠지만 일단 1화는 꼭 한국에서 하고 싶었고 이 근처에서는 사실 제일 좋잖아요. 그죠? 24시간이기도 그죠? 하고 지금 시간이 이제 거의 다른 가게들은 닫을 시간이니까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채널을 핑계로 좀 맛있는 식당도 가보려고 해요. 그리고 또 알려드리기도 하고 맞아요 맞아요. 네, 그것이 저희 목표이기도 하고 오늘 해야 될 것들이 뭐 먹집이라고 이제 명명을 하기로 했는데 저희의 먹집을 하나하나 이렇게 누적해가면서 지도를 만들어서 우리 시즌이들도 김동이동의 먹집 투어 같은 거를 하게 만들어 드리면 어떨까 라는 생각도 좀 있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뭐 형이랑 이미 얘기를 했지만 이제 곧 컴백을 하는 우리 멤버들 그죠 정말 본인의 이 앨범에 담긴 생각과 이런 것들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늘 있었으면 좋겠다고 그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편한
편한 사이이기도 하고 맞아요. 중요하고 정말 그런 음악적 생각이나 이런 얘기를 좀 굉장히 진지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채널이 또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 그래서 네. 다음 모아 게스트는 이 사람입니다. 근데 있어? 몰라. 사실 드림 이제 곧 컴백 준비를 그렇죠, 하고 맞아. 있는데 뭐 드림 멤버들도 이제 데리고 와서 그런 얘기를 좀 하는 시간도 있었으면 좋겠고 뭐 우리 솔로 나오는 멤버들 그런 얘기들을 좀 많이 해보려고 합니다. 이 사람입니다. 일단은 맞춰줄게. 누군지는 모르겠어. 그 저희 자체적으로도 편하게 네. 그 토크도 하면서 먹고 싶은 것도 먹고 하는 편한 컨텐츠를 만들어 보자라는 기획이 있었고요. NCT 멤버가 아닌 다른 가수분들도 오시고 싶으시기만 하다면 네. 저희는 뭐 열려 있으니까요. 연락만 주신다면 연락만 여기로 이쪽으로 주시면 됩니다. 형 쪽에만 이 오이 반찬이 없다? 이게 완전히 오이는 아니잖아. 완전 오이지. 이건 오이 아니잖아. 아 그치 그치 뭐 무말랭이 아니야 이거? 형이랑 나랑 동시에 못 먹는 음식이 있어요. 오이냉국. 오이냉국 미역도 들어가고 오이도 들어가고. 김치찌개? 그리고 고기? 그러니까 내 주종목이 진짜 김치찌개는 맞다? 근데 오늘 식당은 난 김치찌개를 먹는 집이 아니야. 나 여기서 김치찌개 안 먹어. 이러고 진짜 있네? 그만큼 여기가 된장찌개가 맛있고 오. 무엇보다 여기가 그게 진짜 맛있어. 형 먹었나? 소고기찌개! 여기가 재밌어. 소고기찌개가 진짜 맛있어요. 저의 주종목은 솔직히 햄버거예요. 저는 햄버거를 브랜드별로 제일 맛있는 버거를 바삭하게 알아요. 프랭크 버거라고도 있고 또 모스버거도 제가 모스버거 새우버거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모스버거 새우버거 좋아하고 버거 주고 바삭하죠. 나 진짜 거짓말 1년에 햄버거 10번 안으로 먹는 거야. 피자는 세 손가락 안에 들고.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인사하는 것도 정해야 돼. 노래를 부를 수도 있고 봐봐 예를 들면 김동 이동의 먹트. 아 진짜 싫어. 쌈 싸먹는 미안해 쌈이. 미안해 먹트 미안. 진짜 파조 같아. 이렇게 위로하면 되잖아. 그 성시경 선배님 하는 거 보면 그냥 먹을 텐데 안녕하세요 먹을 텐데 성시경입니다 이렇게 가잖아. 그러니까 핸디캠으로 들어도 이상하지 않아야 돼. 먹트 유 약간 그랬잖아. 아, 그러니까 아, 우리 둘은 좀 더 귀여워도 된다고 생각해. 김동이의 먹트 유. 아니 왜 거기서 약간 부드러우려고 해. 그러니까 배럴이 있냐고. 먹트 유 배럴 있어? 김동이동의 먹트 유. 아, 더 뜬금없고 더 어이가 없어. 아, 먹을 텐데 같은 느낌. 먹을 텐데. 아, 그 너무 똑같이 따라하는 거잖아. 노래로 하면. 아, 그럼 이걸로 한번 해볼까? 근데 김동이동의 먹투유 이런 거 말고 김동이동 먹투유 왜 이런 식으로 가는지. 김동이동의 먹투유. 괜찮아. 그냥 조금은 상. 근데 이렇게 하자. 김동이동의 이렇게 하자. 오케이. 그리고 형은 이쪽 손으로 해야지. 알겠어. 김동이동의 먹투유. 괜찮다. 깔끔해야 돼. 그 살짝 오그라들어도 돼. 이게 조금 아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먹투유. 먹투유. 오케이. 그럼 내가 바로 김동하면 바로 나와야 돼. 김동 이동의 먹투유. 네. 약간 킹받는 스타일로. 우리가 게스트가 오면 질문들에 약간 개요도 있어야 되잖아. 그럼 즉흥으로 해? 솔직히 즉흥으로도 궁금할 게 많을 것 같긴 해. 즉흥으로 해도 될 것 같아. 나는 그렇게 생각해. 이 프로그램은 진짜 그때그때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 왜냐면 네가 편집해 그러면. 아, 근데 어느 정도 공감하는 게 질문이 계속 나올 것 같긴 해. 1화 게스트는 태용이 형이 일단 일단 솔직히 텐태용 드림까지 있어. 아, 왜냐면 이 세 명이 일단 컴백이 확정된 사람이니까. 형 솔로 때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형 솔로 때는 게스트를 한 명 섭외해서 MC로 오는 거예요. 형이 이제 게스트로. 아 그때는 마크랑 자리까지 해서 맥주 제대로 먹는 걸로. 맥주집끼리 뭐 찍어도 되고. 뭐 게스트는 사실 그때그때 내가 이제 섭외하면 되니까. 아 누가 있을까 게스트? 인맥이 그렇게 넓은 팀은 아니어. 아니어서? 나 선배들이랑 하나도 안 친해. 라이즈. 그냥 소희가 나왔으면 좋겠어. 뭐 그래도 돼. 상관없어 누가 나올지. 아 근데 위씨 애들도 데뷔할 때 마음이 어떻냐 뭐 그런 거 하면 되지. 앞으로 맛집 어떻게 선정하실 거예요? 유명 맛집도 갈 거예요. 유명 맛집도 갈 거지만 우리 둘이 좋아하는 맛집이 유명 맛집이 거의 한 80%고. 아니 아니야. 난 내가 보낸 데는 진짜 아직 모를 걸 사람들이. 나 거기 진짜 좋아해. 사실 나는 내가 좋아하는 맛집을 멤버들 다 데려갔어요. 아, 그렇긴 해. 그렇기 때문에 형이 다 알기 때문에 그럼 난 형이 가자는 대로 일단 1순위로 할게. 네. 진짜 프리하게.
만약에 해외에 나가면 이런 세팅이 안 될 수도 있어요. 네, 괜찮아요. 셀캠은 나 일본 도쿄 때 가고 싶은 맛집 이미 정했어요. 제가 작년 한 4월인가쯤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가족들이랑 해외여행을 갔어요. 나는 도쿄를 진짜 많이 갔잖아. 가족들을 이제 데리고 내가 이제 맛집을 주선해서 가고 싶은 거야. 아는 데가 하나도 없는 거야. 맨날 뭐 먹고 싶어요 예약해주세요 하면 예약해서 이제 눈 떠보고 차에서 내리면 그 집 그냥 바로 들어가서 먹고 나오니까 아는 데가 없는 거야. 자존심이 상하니까 내가 막 구글에 막 맛있는 데 이제 찾아가지고 이제 딱 한 곳을 딱 갔는데 와 세상에 우리 가족들 다 너무 맛있게 먹는 거야. 와 너무 맛있어서 꼬치집인데 꼬치보다 맛있는 메뉴들이 더 많아. 가자. 거기 진짜 꼭 가자. 거기는 내가 우리 일본 팬분들을 위해서 꼭 소개하고 싶은 맛집이어가지고 꼭 갔으면 좋겠어 진짜. 다만 이제 그 주변에 이제 피해를 끼치고 싶지 않을 뿐이지. 아 그리고 형한테 얘기했지만 나는 같은 거나 무슨 다 메모하셔야 돼요. 얘는 이런 게 얘기하고 한국에 있는 해외 음식 맛집. 한국화된 해외 음식들. 뭐 예를 들면 한국에 있는 허거 맛집. 그런 데 가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아 빨리 거기 가고 싶어. 먹튀 나오고 싶으면 컴백 빨리 하라고 해야겠다. 사람들 이것 때문에 컴백하려고 그래. 누구야? 누구야? 예, 문태일 씨 전화. 오, 형님. 야. 형님아. 뭐해? 뭐해? 김치볶음밥 먹고 있어. 아니, 형, 우리 도영이 형이랑 나랑 이 맛집 프로그램 이제 찾아다니는 컨텐츠를 지금 찍고 있거든? 오늘 1화야. 첫 번째 편이야. 그래서 축하 멘트를 좀 해주면 어떨까 싶거든? 아, 그래. 시작. 아, 정말. 이렇게 도영이가 또 먹는 거에 진심인 이 두 명이 희진이들한테 맛집을 또 많이 알려주려고 그러는지 이런 프로그램을 또 한다고 하는데 정말 저도 뭐 어디 숨겨진 맛집들이 어디가 있을지 기대되고 방송하는 날이 기다려질 것 같아요. 그래도 제대로 했어요. 그러네. 김치볶음 감동인데. 네. 그래서 다음에 한번 게스트로 꼭 나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아요. 바이바이. 네, 감사합니다. 네, 형님. 네, 정우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여긴 김동이동의 먹튜 프로그램인데요. 축하 멘트 한 말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아, 네, 물론이죠. 네, 김동이동의 일단은 첫 회 너무너무 축하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네요.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정말 먹튜 애청자로서 애청자요? 아직 시작도 아니 아직 방송도 안 나왔는데 애청자라고요? 열심히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꼭 게스트로 나와주실 거죠? 안 부르실 거잖아요. 아, 우리 알죠? 네, 뭐 일단 알겠습니다. 네, 안 돼. 감사합니다. 네, 맛있게 드시고 좋은 시간 보내세요. 지금 네. 먹어야 돼. 네. 자, 좀 먹고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영이 형이 좋아하는 안창살이고요. Let's go, 안창살. Come on, get it. Come on, get it. 제가 안창살을 좋아하는 이유는 전 사실 기름기 또는 단백 그 둘 중에로 나뉘잖아요, 사실 소고기들은. 근데 이건 그 중간점. 막 너무 부드럽거나 그러지 않고 딱 적당한 식감도. 소고기찌개. 2만원 상당. 찌개 치고 고가. 내가 봤을 때 찌개 우리가 덜어먹는 것 같아요. 그래? 너무나도 그래 보이지. 끓으면 바로 먹으라고 이렇게 주신 것 같아. 우와! 당면이다! 형 처음 먹어? 아 이거 밖에서 끓여야 됩니다. 그죠 얘가 네. 얘가 섣부르게 아니 딱 봐도 더 끓여야 되지 않아? 아 얘가 섣부르게 막 그 풀하고 해가지고 또 나야. 감사합니다. 아 오늘 제가 이 밴드를 붙이고 있잖아요. 네. 비하인드 스토리를 좀 얘기해 주자면 맞네. 저희가 이제 오늘 이제 팬사인을 하고 왔는데 저희 김동이동의 먹튜를 위해서는 수정이 필요가 없을 것 같은 거예요. 저희가 아 괜찮다고 가셔도 된다고 해서 이제 팬사를 들어갔는데 저희가 이제 팬사템을 하잖아요. 어떤 팬분이 이제 밴드를 꼭 붙여달라 그래서 밴드를 붙이고 제가 뗐어요. 그리고 옆에 있는 유타 형한테 형 자국 안 남았지? 자국 안 남았지? 안 남았대요. 그리고 딱 돌자마자 태용 형이 야 너 이쪽 얼굴만 보여주라고 그냥 자국도 아니고 혜찬이가 여기 약간 살짝의 트러블이 있었는데 옆에서 보는데 거기가 완전 잘 보여가지고 네. 유타 형이 너무 웃겨. 괜찮아 너무 빠르게 아 자고 안 났다. 일단 그 스트리트 파이터 편에 성시경 선배님 나온 편을 봤다? 그 형은 죽기 전에 어떤 음식이랑 어떤 술을 마실 거야? 어? 죽기 전에 음식이면 나는 햄버거거든? 치킨 먹어?
감사합니다. 근데 치맥 할래? 치맥. 치맥 봄. 근데 치킨 말고 통닭이어야 돼. 치킨이 통, 한국말로 통닭 아니에요? 아니 그 튀김옷이 달라. 거기도 내가 하나 보냈어 이번에. 그 오이라도 유일하게 된다고 했던. 그래서 이렇게 형이 뜯어 먹어야 된다고? 어. 통으로 나와야 돼. 근데 양배추 샐러드 알지? 케찹 마요네즈 그거. 딱 살 부드러운 살만 발라놓고 거기다 양배추 샐러드 해가지고 이렇게 정말 한 입 하고 맥주. 얍얍얍얍. 근데 진짜 센스 없다. 진짜 센스 없다. 내가 물어봤으면 이제 반대로 너는 이렇게 물어봐줘야 되는데. 뭐래? 통닭 얘기하고 이제 끝낼 수 있어. 아니 내 야. 질문에 대한 답변은 내가 안 했는데. 야. 아니 센스. 야. MC 그래. 한 사람 맞아? 아니 흐름이 바뀌었잖아 지금. 그래야 돼. 그러니까. 그럼 너는 됐어 얘기 안 해. 아니 너는 뭔데? 말해줘. 근데 나도 진짜 고민인 거야. 나도 치킨에 맥주를 너무 좋아하는데 그렇다고 김치찌개 소주를 포기할 순 없어. 아. 죽기 전에 내가 땀을 흘렸냐 안 흘렸냐로 이제 나눠줘. 그럼 결국 죽기 전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가 중요한 거네. 그렇지. 근데 어떻게 죽을지 어떻게 알아. 아니 형 F라면 T 아니야? S야 S. 아 S야? 펜사 같은 거 하면 맛집 추천을 되게 많이 물어 나한테. 그럼 진짜 한 10번 중에 한 7번 정도 영천이 형 얘기하는 거 같아. 감사합니다. 좋아. 이 고기, 육회, 육사시미, 애프터 이거 깔끔. 게임 끝? 그러니까 약간 매콤한 소고기 볶음 먹는 느낌이야. 오 좋다. 맛있지? 아 또 고기야? 아니면 돼지고기야 거기는. 다음에 뭐 오리고기집 가도 되고 아니면 이제 고기 굽는 고기 같으니까 국물고기 쪽으로 가도 돼요. 아니 아, 저희 가든가 저희. 어, 거의 어 거기 좋아. 아 모델 맛집이에요? 아 회사 사람들? 아니 거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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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거긴 인성수 하면은 다 아는 사람이라서. 아, 아 다 아는 맛집이라서. 아 물어보고 이는 안 되는데. 아니 이는 퓨전이에요. 그날인가 다음 날인가 가봤어요? 나 맛있죠? 아 그냥 그래? 진짜 솔직히? 아 아니, 내가 맛집을 이렇게 모른다고? 아니 형 근데 진짜 별로였다고? 뭐 시켰는데? 아 쉬림프? 닭볶음탕 맛집이 있어요. 토종떡으로 하는 닭볶음탕 집이 있는데. 떡볶이? 거기 갈래? 미안 못 들었어. 아니 이별을 지금 여기서 왜 먹으냐고 지금. 내가 말한 오리백숙집 전화. 거기 진짜 맛있어. 딱 한 입 먹잖아? 건강해진다. 나 건강하다. 얘 100% 좋아해. 그거 진짜 100% 좋아해. 곱창 좋아하지. 고리하면 골목 하나가 다 곱창이야 거기. 진짜로 거기. 근데 내 우리 가족 아 20년 동안 먹은 곱창집이 있거든? 거기로 가자 만약에 곱창 진짜. 아 아니 나 진짜 맛집 많이 알았는데 왜 이렇게 됐지? 너 고기 박사라서 육식공룡이라 그래 네가. 1화부터 뉴스 할 거예요? 그러면 다음 주에 태용이 형 해야 되는 거 아니야? 태용이 형 5일날 할까? 5일날? 태용이 형이랑? 태용이 형이랑 술 마시는 거 맞아? 얼굴 빨개지는 거 봐야지. 그래. 마무리도 좀 짧을까? 엔딩 개요야. 어, 첫 번째 먹트 체크. 먹트 체크 해서 이 집에 대한 총평. 그래서 먹트 체크해서 형 제일 맛있게 먹은 거, 내가 제일 맛있게 먹은 거, 그래서 어떤 음식점을 찾는 사람이 왔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적고 뭐 이거 하는 거 하고 마지막에는 이제 우리의 엔딩 시그니처 만들어서 딱 하고 끝내는 거지. 오케이 좋아. 저는 육회가 아 육회 비빔밥 하나 사갈까? 약간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의 맛이라고 생각해서 근처 지나가면 무조건 생각나지. 사치를 조금 부려서 육회 한 접시랑 육회 비빔밥을 저번에 한번 그렇게 먹었거든. 더 넣어서? 해서 육회 비빔밥이 아니라 밥 비빔 육회 밥 비빔 그런 느낌으로. 아 육회 밥을 비빈 거야? 오 괜찮다. 그런 느낌으로 먹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는 어쨌든 형이 이제 육회를 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 찌개 꼭 추천드립니다. 왜냐면 소고기 찌개가 또 굉장히 별미예요. 그래서 이 얼큰한 국물로 좀 채우고 싶으시다면 이 소고기 찌개 한번 드시는 것도 추천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름을 어, 너 이런 거 잘 만진다. 아 어려워 이거? 난 한 번에 못해. 김동이동의 먹침 리스트 맞죠? 이렇게? 응. 아 난 한글로 했으면 좋겠는데. 야 왜 이렇게? 괜찮아. 좋은데? 구이들도 맛있지만. 구이들도 맛있지만 육회가 미친놈임. 아 이렇게 하자 그러면. 그 아름다울 미로 하자. 어 괜찮네.
아 이거 밑에 줄 바꿈이 안 돼요? 와우. 코멘트 엔터? 김동. 나 이제 알았어. 육회. 나줄 아이패드도 줄 바꿈 못 해가지고. 아 이렇게 하. 코멘트 엔터 하면 되는구나. 좋습니다. 마지막 어떻게 할까? 마지막 양손으로 이렇게 잘 먹었습니다. 어때? 좋아. 배꼽 손이 포인트. 응. 아. 배꼽 이 정도 있지 않나? 미안. 그러면 이렇게 하자. 다음에 또 찾아오겠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네, 이렇게. 형이 해, 리더니까. 네, 리더야? 네,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 아, 먹투는 뭐. 앞에 오프닝. 잘 먹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아, 게스트 왔을 때 게스트 왔을 땐 뭐 했냐면 오늘도 태용이와 잘 먹었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죠. 오케이 오케이 괜찮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래도 1화 찍었다 드디어. Thank you.